보십시오. 아리아 황제의 유품인 스카이아가 제 손에서는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황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에레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잠깐!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른 것 같은데. 첫째, 혈통의 문제. 아리아 황제에겐 자식이 없었어. 그 조카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건 당연한 일이지. 오히려 너의 정체가 수상한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둘째, 원래 성인이 되지 못한 황제는 몸이 약해. 신수의 힘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지. 마지막으로 셋째, 스카이아가 에레브의 보물이라고 했나? 그건 그저 궤도 팬텀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 소문이었을 뿐. 스카이아는 아리아 황제가 아끼던 평범한 보석에 불과해. 대체 당신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지? 믿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진짜 스카이아는 바로 나! 궤도 팬텀의 손에 있으니까! 팬텀! 아직도 연기를 계속할 셈인가, 힐라? 본색을 드러내는 게 어때?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좋아. 이번만은 물러서도록 하지.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메이플 월드는 곧 그분의 손에. 당신은 웃는 모습이 잘 어울려요. 프롤로그는 여기까지인가?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다.